네,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정성화입니다. 우후! 네. 야, 정말 실제로 여기 모셔놓고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그죠. 하고 네. 반갑고 아, 좋네요. 앞으로 조금 당기면 안 돼요. 저희 얼굴 너무 커? 네. 큰일 나오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큰안 그래도 큰데. 아저씨들이 좀더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 네, 정말 뭐랄까 처음 등장부터 센세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정말 놀라운 그 진기록들과 함께 대단한 연주 활동을 계속 지속해 오고 있는 정말 한국의 어떤 보석 같은 그런 기타리스트가 그렇죠. 아닌가? 네, 뭐 한국 최초 그 유튜브에서 얼마죠? 처음으로 억대. 1억 했고 지금은 이제 10몇억이던데 그죠? 조회수가. 예. 네, 돌파했는데. 네, 그랬었죠.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뭐랄까 국보급 기타리스트라고 해도 그럼요, 과언이 그럼요. 아닌 네, 정성욱은 오늘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2006년도부터 이제 네,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었는데 네. 그때 저 11살이었잖아요, 네. 성화 씨가. 그때부터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유튜브를 보면서 야, 저 어린 친구가 기타를 저렇게 잘 치나 했는데 맞아요. 22살 청년이 이렇게 훈훈하게 정말 자라서 잘 컸어요. 네, 스튜디오에 저희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야, 정말 참 키도 훤칠하고. 네. 이 되게 뭐랄까 우리 너무 막 어쩔 줄 모르고 아저씨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이구 우리 잘 컸어 우리 조카 잘 컸어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네 지금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스튜디오 온도는 어떠세요? 좀 따뜻하세요? 아, 네. 네 굉장히 괜찮죠? 네. 네 저희가 아늑하고. 원래 네. 숨을 쉬면은 여기 김이 나올 정도로 정말 쉽게 리뷰를 하는데 네. 오늘 성화 씨 온다고 저희가 난방을 월요일부터 아, 너 4일 전부터? 틀어놨어요. 네. 월요일부터 틀어놔서 지금 굉장히 따뜻할 겁니다. 네, 그뭐 잠깐의 어떤 우리 게스트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3일 동안의 가스비를 공중으로 날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원래 우리 사장님이 좀 미치셨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훈훈한 때문에. 네, 그런 스튜디오에서 무사히 잘 촬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화 씨 프로필을 일단 여러분들께 또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정성화, 1996년 9월 2일 출생. 96년 출생이요. 96년에 와, 뭐 하셨어요? 잘못 들었습니다. 네. 2006년 유튜브 채널 오픈. 근데 야. 무서운 건 2006년에 채널 오픈이잖아요. 기타를 시작한 건 2005년이랍니다. 와우. 1년 만에 도대체 대단하죠.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1년 만에 네. 그 네, 2010년 한국인 최초 조회수 1억 돌파, 누적 조회수 1억 돌파, 2015년 조회수 10억 돌파. 대박이다. 야, 이게 무서운 게 최초 4년 동안 1억. 그리고 그 이후 5년 동안 그 10배인 10억. 아, 와. 대단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조회수가. 이거죠. 이렇게. 이거죠. 안 무섭습니다. 네, 2010년 정규 1집 퍼펙트 블루 발매 후 현재 총 7장의 앨범을 발매하셨고요. 자, 최근에 이제 발매하신 앨범이 2016년에 6집, 네, 라틀리에. 네. 그리고 2017년에 7집 발매 네.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언제 발매하시나요? 5월 중으로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네, 5월 중에. 네. 팬 여러분들이 또 지금 한참 기대하고 그렇죠. 계시겠네요. 네, 그리고 여러 아티스트들, 뭐 제이슨 브라즈, 토미 엠마뉴얼, 지드래곤, 투애니원, 로이킴, 악동뮤지션. 뭐 말만 들어도 정말 화려한 라인업이네요. 그렇죠. 네, 콜라보레이션 하셨고요. 세계 20여 개국에서 매년 솔로 투어를 네, 와우. 진행 중이라고 하십니다. 현재 엔더서는 레이크우드뿐만 아니고 깁슨, 카마카, 우클렐레, 네. 그리고 엘릭서 스트링, AER 램프 등 와우. 정말 유수의 브랜드에서 악기를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남의 돈으로 그러니까. 네, 편안한 연주 생활을 할수 있는 이 엔더서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의 돈으로. 남의 돈으로. 그게 포인트인 거죠. 제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정성화 군 오신다고 굉장히 한참 전부터 이제 그 계획이 잡혔을 때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촬영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생각을 해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뭐가 진짜 궁금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전 진짜 궁금했던 게그 어렸을 때그 11살, 12살 이때 정말 손도 박교만한 애기가 나와갖고 기타를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막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뭔가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그때 아저씨들 많이 혼났죠. 아저씨들이 손을 많이 놨어요. 한 명의 영재가 여러 아저씨들을 망친다. 그쵸. 손 마시면서 네. 내가 기타 쳐서 뭐해? 뭐하니? 지금 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저렇게 그러니까. 기타 치는데 내가 인생 20년인데 20대를 내가 바쳤는데 내가 지금 쟤보다 못 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아저씨들을 망쳤는데 실제로 성화씨는 그때 그 어렸을 때 기타를 치면서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막 촬영을 하면서 내가 이걸 정말 즐기면서 뭔가 즐겼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네. 혹은 내가 잘 치는지는 알고 있었던 네. 건지 그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실 이제 벌써 10년 넘게 지난 일이라서 그쵸? 저도 어렸을 때라 이렇게 막 엄청 세세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제 끈기 있게 계속 기타를 쳤다는 건 일단 즐겼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많이 즐겼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매일매일 새로운 곡을 익혀가는 게 굉장히 저한테 네, 정말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나서 남은 시간에 기타를 쳤거든요. 근데 기타를 더 많이 치고 싶은 마음에 뭐 공부도 더 일찍 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떡님이 다르네. 달라. 우리랑 달라. 네, 그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열정이 넘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즐겁게 그렇게 이제 기타를 치다 보니까 즐기고 있었고, 네, 오랜 시간 또 연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제 많은 곡들을 또 익히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데요. 그러면 자기가 그때 치면서 아, 나 좀 잘 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혹시 했었어요? 그런 생각 전혀 한 적 없어요. 그냥 좋아서. 네, 좋아서. 네. 근데 그걸 이제 찍자니까 그거 보통 누가 찍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네. 그 얘기는 되게 네, 많이 풍문으로 들었어요. 아버지가 네.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그런 맞아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정말 실제로 그러했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초반에는 아버지가 기타 또 많이 가르쳐 주셨다고. 네, 아버지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LP나 음반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올드 팝들 같은 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이제 제 나이 또래에서 들을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들으면서 자라다가 이제 아버지가 기타를 취미로 치셨는데 그게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네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에 뭐 C코드, F코드 뭐 이런 거 먼저 알려주시다가 그 코타로 오시오의 황혼이라는 곡을 인터넷에서 보고 되게 입문이었구나. 네. 황혼. 그때도 제가 그 곡이 입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한 곡 두 곡 아버지가 찾아주셔가지고 동영상 보고 익히고 악보 보고 익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좋은 아버지 밑에서 네. 네. 야 정말 아버지 덕분에 그 아버지가 그 취미로 기타를 그냥 치고 아들이 기타를 친다고 했을 때 그냥 적당히 기타 사주고 학원 보내고 이러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성심성의껏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결과 이런 국보급 기타리스트가 그러니까요.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되지 않았나. 아유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커서 효도하세요. 네. 효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즐기면서 열심히 하는 그냥 그런 과정이었다 이거군요. 그냥 딱 어린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그렇죠. 어떤, 네. 빨리 기타가 치고 싶어서 치고 싶고 그래서 즐기면서 이걸 치고 있고 나는 그거 아직도 충격적인데 와. 빨리 기타가 치고 싶어 공부를 빨리 했던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다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타를 쳤다. 우와 우와 다른 일과가 있는데도 기타를 그렇게 칠 수 있다.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 다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성화씨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볼 기타는요 레이크우드 어쿠스틱 기타 D32 CP 모델입니다. 네 가격은 378만원에 원산지 독일 메이드 인 저머니 모델 103cm의 전장 가지고 있고요. 드레드너 쉐입의 AAA 유로피언 스프루스 탑입니다. 바디는 인디안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네 뒤로 이렇게 돌려서 살짝 보여주시면은요 이 결이 아주 곱고 선명하고요. 저 이런 결 진짜 좋아해요. 네 이런 결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결이 어떤 결인가요? 이 그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 네. 이게 딱 봤을 때 그냥 거의 이게 이 결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보여 그냥 이렇게 색깔만 네네네네. 딱. 근데 이건 결 다 보이잖아요. 쫙쫙쫙 이렇게 쫙 가 있는 네, 로즈우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호가니에게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고요. 쉘러 M6 골드 에보니 버튼. 야, 버튼이 아주 고급스러운데 이 샤프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골드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네. 나 비싼 기타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스펙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43mm 너트 너비. 이것도 그러니까 핑거스타일 특화 모델은 아니고요. 그렇죠. 일반적인 네, 너트 너비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650mm 스케일 길이의 에랄백스 앤썸 피거 장착이 되어 네, 있고요. 피거. 그리고 네. 역시나 네, 레이크우드의 아주 특징적인 이 헤드 컷, 도끼 컷 잘린 네, 도끼 컷 이게 빡! 차 이렇게 쳤네요. 네, 레이크우드의 헤드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무게 재기 전에 네, 신체 검사 먼저 해볼게요. 전장 네. 103cm 말씀드렸고요. 요렇게. 자, 두께 재보겠습니다. 네, 바디 두께가 113 봐야 되겠네요. 113. 자, 그리고 9프렛 여기서 성아 씨가 기타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네. 네. 9프렛에 76이요. 76. 네. 113에 네, 70 다 지금 76 정도씩 나와요. 두툼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네. 저희 게스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순서가 있죠. 이 무게 그렇죠. 대전인데 아까 성화 씨가 저기 앞에 있는 기타들로 연습을 좀 하셔 가지고 지금 감을 잡았어요. 그렇죠. 어쿠스틱 기타의 기본 무게는 2kg다. 이제 그렇죠. 여기에서 전후로 약간의 자기 손맛이 더해지는 그런 개념인데 저희 호스트의 그 권한으로 네. 2대 1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2대 1로 진행해서 저희는 회의에서 평균 값으로 그렇죠. 하고 성화 씨는 무게를 딱 쓰셔 가지고 성화 씨가 세 개의 리뷰를 저희랑 같이 할 건데 그렇죠. 세 개에서 1승을 하시면은 아메리카노 두 잔 선물로 굿. 드리고요. 그리고 2승 하시면 아메리카노 두 잔 받고 추가로 베스킨 라빈스 쿼터. 네. 그리고 3승 혹시 다 하신다면은 그거 받고 피자 세트까지. 쫙 저희가 네, 쏩니다.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손해 보는 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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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화 씨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이 사뭇 진지해지죠 사람이. 여기다 쓰시면 네. 돼요. 네. 거기다가 이거 잠시만요. 요거 지우시고, 네. 지우시고 위에다가 성하 이름 써주세요. 네. 아 눈빛 봐 진짜. 왜? 네, 무게 몇 대 몇? 짜잔. 1.11 2.18 18. 아, 근데 지금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네. 지금 네. 숫자가 나왔어요. 우와! 야! 맞췄어. 네. 야! 이게 저희 짠 거 아닙니다. 야, 대단하네요. 봐, 내가 아, 이길 뻔했잖아. 이길 뻔했잖아. 내가 했으면. 아니 나는 너무 가볍게 잡지 않았나 해서. 아 괜히 고쳤네. 내가 승리도 좋거든. 아, 괜히 고쳐. 2.15 받고 내가 고친 건데. 네, 2.15 줬거든요 제가. 아, 이 사람. 이러면 안 되지. 네, 나를 믿었어야지. 내가 한 번 더 이번에는 안 고치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이 봐요. 이러다가 게스트나 또 호스끼리 싸운다. 네. 어쨌든 성화 씨 바로 시작하자마자 네, 축하합니다. 아메리카노 두 잔 확보하셨습니다. 오케이.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자 무게가 그래서 몇 킬로였죠? 1.13. 네, 2.13이었죠. 13. 네, 20g 차이로 맞춰주셨습니다. 네. 잘 맞췄네. 네, 좋습니다. D32 CP 모델 그러면 이제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일단 피크 스트로크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명음 씨 기타 안 치고 옆에서 아주 그냥 오랜만에 입으로만 리뷰 참하시면서 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오겠습니다. 뭔데?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배음이 아주 꽉 차 있는 소리가 나네요. 이게 손이 좋은 거 아닐까요? 그 얘기 누구한테 하고 싶었구나. 네. 너무 하고 싶었어. 아 좋습니다. 소리 좋은데요? 네. 이번엔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약간 꽉 찬 것 같아요. 그 200만 원대 후반 기타들하고 또 다른 느낌이 좀 다른데 확실히 있네요. 네. 성화 씨는 좀 많이 쳐보셨을 테니까 레이크죠.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다른 브랜드의 이제 기타들과 조금 다른 질감에 대해서 혹시 느끼셨던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레이코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좀 밸런스 잡힌 그런 네, 소리가 있고 또뭐어좀 따뜻한 아무래도 좀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좀 따뜻한 색감을 가진 기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야, 기본적으로 이제 색감이 너무 색감이 네, 이뻐서 따뜻하고 예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는 것 이게 같아요. 아까 저희가 그 논란이 있었던 우리 둘이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그 맞아요. 기타에서 들어봤던 그 예뻐 좋은 소리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약간 안 들어봤던 그렇죠. 네, 좀 레이크우드만의 어떤 고급스러움이 살아있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그 약간 급이 조금 다르긴 네, 해. 약간 달라요. 네, 조금 달라요. 네, 이제 체급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소리의 그 질감에 실제로 들었을 때그 질감이 조금 있어요. 딱 그죠? 들으면 넘사벽이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앰프 스트로크요. 오, 이거는 조절을 하나도 안 했는데 중립이죠? 네. 아, 좋습니다, 사운드. 미들만 살짝 한번 빼볼 수 있을까요? 이 소리 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어때요? 저딱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네. 힘도 있으면서 밸런스가 딱잘 잡힌 소리가 나네요. 네. 네, 이번에 앰프 핑거 들어볼게요. 아, 이 자글자글한 배음이 너무 좋다. 고급스럽고. 좋네. 네. 좋습니다. 나 잠시만 계속 붙여봐요. 네, 톤 지금 어떻게 세팅하셨어요? 아까 미들 다시 올렸어요. 다시 지금. 이게 RF, LF 이 핑거 톤에서는 미들이 있어도 있는 게 괜찮아요. 예. 네. 스트로크 할땐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빼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와, 야, 좋네요. 우리의 기타 신동 정성화가 버즈비 와서 시연 기타 치고 있다. 나 너무 좋다 지금 뭔가. 와, 야, 이거 기분, 아우, 그럼요. 좋네요. 야. 전 개인적으로 네. 제 기타를 안 잡아서 너무 좋아요. 야, 이 성화 씨의 이런 시연 연주로 우리가 리뷰를 하고 있다는 게 야, 그러니까요. 진짜 호강이네요, 호강. 네. 네. 아유, 너무 수고가 아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연 연주 말고 연주곡 한곡 네. 들려주셔야죠. 네, 네, 첫 제목이 곡은 어떤 곡 들려주신 건가요? 제 사작곡 중에 네. 세븐샵나인이라는 네, 세븐샵나인. 세븐샵나인. 그래서 딱 보면은 처음에 이제 E7샵9으로 시작을 네, 하죠. 저희 세븐샵나인.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딱그 찰진 어떤 그런 느낌의 그 리듬 플레이 네. 곡인데 굳이 우리가 그 특수 튜닝을 하지 않고도 네, 그렇죠. 일반 튜닝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멋진 연주곡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포인트가 아닌가. 내가 특수 튜닝을 내가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아들로 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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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나 진짜. 세븐샵나인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거 같이 해줘요. 같이. 같이. 다시. 자, 세븐샵나인 듣고 오겠습니다. 뿅.
될 것 같습니다. 눈치 빠르네. 네. 아, 야 이거 아유 이게 뭔가 참 잔망스럽네요 연주가. 그러니까. 네. 야 이거 막 아니 그 손이 그리고 그래, 말라가지고 그래. 이게 되게 길게 보이잖아요. 정말 길게 보여. 네, 그 네, 뭔가 때. 이 느낌이 참 희한하네요. 뭔가 약간 그 거미. 그렇죠. 거미. 맞아 맞아. 거미. 그런 느낌이. 이 달라요 느낌이. 저기 명엄 씨는 이게 좀 저기요? 두툼하시나요? 참네. 이렇게 비싸기 있게 없기. 와. 아, 나 오늘 되게 좋다. 오빼매. 네. 아, 저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연주곡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이제 또 우리 시청자 한줄평이 또 성아 씨 나온 또이 리뷰에는 또 폭발하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339화 얼스 100RW 모델이었습니다. 얼스 100RW 모델에 네, 새롭게 등장한 또 닉네임이 있어요. 이 치열한 덕력을 님. 네. 야, 이 닉네임도 뭔가요? 이 치열한 덕력을 님이 콜트의 지구 기타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흥할 것 같네요. 어허. 라고 해주셨고요. 한 줄평. 아, 걔? 아, 여전하대. 이렇게. 아,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얼스백은 개량이 돼도 여전히 딱 그 정도 퀄리티에서 좋은 그런 느낌. 네, 좋은 기타죠. 이 치열한 덕력을님. 어떠한 그 덕력을 발휘하는 그 덕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럼요. 얘기가 있죠. 네, 행복한 덕생활 하시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업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꿈을 담을 만한 기타. 네, 꿈을 담을 만한 기타. 들어봤던 좋은 소리에서 못 들어본 좋은 소리. 업그레이드를. 아, 요 묻어가는데 계속. 못 들어본 좋은 소리. 이제 저기 성아 씨에게는 뭔가 좀 직관적인 어떤 우리 그런 느낌의 그 한 주평을 받아보기 위해서 앞으로 리뷰할 세 대의 기타를 색상으로 저희가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지금 저희끼리 정했는데 성아 씨가 이제 막 연주를 하시면서 이 기타는 무슨 색일까를 이 생각하는 과정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연주하시면서 이 기타를 표현할 만한 색깔을 찾으셨죠? 네. 네. 저는 주황색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주황색이요. 네. 좋습니다. 네. D32CP는 성아 씨가 생각할 때 주황색을 주황색이요. 가진 기타인 걸로. 왜냐하면 지금 이 레이코드라는 기타 자체가 색깔이 예쁜 기타라고 아까 성아 씨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색이냐라는 이 색감의 문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CP32 주황색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저희 둘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건 성아 씨 엔도서 브랜드이기 때문에 편파적이어서 안 돼. 자기가 안 돼. 받는 엔도서 받는 브랜드를 막 점수 매기고 막 이러는 거 이거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러니까. 네, 점수는 저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그렇지? 네, 그죠? 원래 생각하는 게 이제 싱크가 또 맞아가요. 네, 8.0, 8.0 나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J32CP 모델 네.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또 성아 씨의 시그니처 모델까지 그렇죠.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